완전 물 같은 요거트여서 그냥 이렇게 후루룩 떠먹을 수 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물 같은 요거트가 땡겨서 한번 사봤습니다. 무화과 얼그레이 그래놀라 코코넛이랑 진짜 호불호 엄청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완전 싹 긋고 오늘 저녁은 두부조림 만들 거예요. 왔어요, 이번에. 간장은 1.5 정도로. 1/2. 약간. 제가 원래 무화과랑 여기 부라타 치즈 올려서 먹으려고 했는데 주문한 줄 알았더니 주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니언 크림치즈 치킨 먹으려고. 엄마 한번 살아봤어. 엄마 자랑이냐?
어머니 뵈면 우리 어머니가 더 좋아. 요 오리고기랑 계란 넣어가지고 당근 김밥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밥 싸려고 했는데 김밥 김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삼각김밥용 김을 한번 써보려고요. 요거 두자 기운. 슈퍼에서 파는 딸기빵만 나요. 오늘은 이거 먹고 친구네 놀러 가기 위해서 거기서 저녁 먹을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
신청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까먹고 있다가 아까 카톡 왔길래 카톡 왔다 하고 그냥 약간 꼬리는 듯이 지금 6만 어? 6만 원이었다. 그냥 개인데. 사회성이 오져버렸네. 너 사회적 인간이구나. 이제 없었어. 남자 정신하는 그러니까. 나 항상 걸리니까 모르겠다. 사실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귀엽다. 오늘은 지난번에 먹고 남은 유부 두 장이랑 요 오리고기 잘게 썰어서 볶음밥 해먹으려고요. 이 볶음김치도 가져왔습니다. 마늘 간장 치킨이랑 대파 계란 볶음밥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엄마가 대파 뽑았으라고 이렇게 손질해놨어요.
짜잔! 엄마표 볶은 김치도 있어요. 이 간장치킨에 양념이 되어 있어서 일부러 밥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순삭했어요. 이렇게? 순삭은 또 어디서 배웠어? 싹 먹는 걸 순삭이라고. 오, 유튜브! 오, 순삭! 네, 전 여기 아몬드 있던 거 좀 먹고 못 먹었어요. 커피만 마실려.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는 거냐? 오늘 저녁은 지난번에 먹었던 샐러디에서 먹었던 우상견 메밀면 샐러드를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요거 닭가슴살 메밀면 샐러드 먹을 거예요. 너무 좀 짠! 잘 먹겠습니다. 오, 너무 색감이. 강아지 산책하고 카메라 매장도 다녀와가지고 엄청 배고파요.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